이야, 우리 도무지 그림이다 그림. 일찌감치 배낭까지 메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아니, 목장갑에 지팡이까지 아주 단단히 좀 채비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가자, 도무지. 언제나 그렇듯 도무지가 길동무가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참 든든하시겠어요. 어디까지 다 알아, 지금. 이제 저 도무지는 이 지팡이만 잡고, 어떤 지팡이든 지팡이만 잡고 나서면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따라가요, 어딜 가든지. 저놈이 사랑받는 이유가 되겠죠.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산에도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우, 이쁘다. 꽃놀이 가고 싶다, 진짜. 산에 오면 규호 씨보다 도무지가 앞장서서 걷잖아요. 근데 좀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춰줍니다. 배려와 센스가 그냥. 나보다는 도무지가 더 힘들겠어. 한참을 걸어 도착한 목적지. 이곳이 바로 규호 씨와 도무지 둘만 아는 비밀 장소래요. 네. 우와. 이제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오면 명상하는 거. 이렇게. 들리는 건 물소리뿐,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규호 씨를 홀로 내버려둔 도무지가 아니죠? 슬쩍슬쩍 눈치 살피더니 뽀르르 달려옵니다. 아주 그냥 아양을 부립니다. 저기, 저 좀 봐주세요. 예? 아이, 저랑 좀 놀아요. 세수 시켜드릴까? 아이고, 시원해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얘 때문에 어떻게 쉴 수도 없고. 그래. 오늘도 또 졌죠, 뭐. 뱃기를 들어야죠, 뭐. 이 겨드랑이 껴주는 거를 좋아하는 애. 넌 뭔 기도를 했어? 여기 오면 기도하라고 그랬지? 뭔 기도했나? 응? 얘들아, 일하러 가자. 말 떨어지자마자 신나게 출동? 도원이도 갈 끼가? 도무지, 가자. 뒤태까지 똑 닮은 두 녀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규호 씨를 인도합니다. 오, 도무지가 맞는데. 야, 아니, 이 녀석 누구야? 와, 발에 모터를 달았네. 자, 비탈진 산길을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린다. 오,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발이 안 보여. 어우. 이야. 어디 갔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매력, 7살 도무지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얼굴은 도무지와 판박인데 덩치는 좀 자그마한 또 한 녀석. 도무지를 되게 예뻐하네. 그렇죠. 예. 사람으로 치면 살뜰한 성격에 규호 씨 따라다닐 때도 차분차분. 걸음걸이도 조신한 것 봐요. 청초한 눈망울의 이 아이가 도무지의 엄마 8살 도원이라고 합니다. 엄마랑 한 살 차이에요. 도원이님도 이게 아이고 이게 연세가 드셔서 힘들어 보여요. 도무지하고는 틀려요. 한 살 차이인데. 그거 눕고 싶어? 아이고 눕고 싶어? 그럴까?
야, 도무지는 어디 갔어? 도무지! 녀석들 챙겨가며 오르는 이곳, 규옷이 일터나 다름없습니다. 산에서 각종 약초를 캐 생활비에 보탠다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곳을 돌보러 갑니다. 지금 그 이 산 속에 곰치를 심어놨는데요. 곰치밭에 지금 가고 있어요. 요 놈들이 앞에서 또 길을 인도하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힘들어도 재미는 있죠. 집에서 좋게 30분은 올라가야 한다는 곰취밭.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가장 먼저 찾아 먹는다는 풀, 곰취는 잎사귀 모양도 곰밭바닥 닮았습니다. 여기 곰취를 갖다 심어놨는데 안 추워지면은 얘들이 낙엽층을 뚫질 못해. 봄에. 어린 잎이 땅을 뚫고 쑥쑥 자랄 수 있게 사전 작업을 직접 해주시는 건데요. 그럼 곰치는 언제쯤 나는 거예요? 곰치가 이 어답산의 그 칠부른선 계곡 부위 또 습한 지역 그늘이지고 이제 반그늘진 부분에 이제 그 곰치가 되는데 아직 지금 곰치는 나올 때가 안 됐어요. 우리 밭에 가 보면 명이나물이나 이제 전호들은 조금씩 나오는데. 곰취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한 4월 초. 곰취 농사 잘되라고 미리 애쓰고 있는 규호 씨. 근데 녀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 엄마, 잠깐 나 좀 따라와 봐요. 아니, 여기 뭐가 있나 봐, 여기. 응? 땅을 파이야. 흙을 파이야. 아이, 꼼꼼하게 해야 돼. 꼼꼼하게 오케이 나도 한번 푸아푸아푸아푸아푸아 도무지 쟤들 봐 뭐 저 뭐 다람쥐나 쥐 냄새 맡았나 봐. 규호 씨는 낙엽을 파고 도무지와 도원이는 땅을 파고 목적은 달라도 죽은 척척 환상의 짝꿍이네요. 도무지 선방지축 이리 와. 정신없이 놀다가도 이름 부르는 소리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막 달려오는 거 보이시죠? 똘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웃는 거지 저게? 어, 저 표정이 웃는 거야. 아유 너무 과해 냄새나. 자, 너 내려가. 물 한 잔 먹고. 이게 참이야. 알았어? 참이야. 물. 이게 얘하고 이제 혹시 산행을 하거나 버섯을 따거나 그럴 때 물을 꼭 가져가면 이렇게 야. 물 한 모금도 사이좋게 나누는 애틋한 사이. 헐. 규호 씨에게 도무지는 인생의 반쪽 같은 존재랍니다. 도무지, 길을 인도하시오. 야, 진짜 앞장서시네. 어? 도무지. 아이고야, 길을 인도하시오. 여기도 종종 오던 장소인 것 같은데요. 어, 이게 갑자기 뭐야, 무슨 소리예요? 뭐야 이거? 어머 이야, 어머 따라한다. 합창이네 합창. 도무지 무리했어. 캥캥 거리잖아요.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요. 늑대야 뭐야? 그게 뭐 늑대의 본성이 있나봐. 가끔 그래.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